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60번째 시간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했던 것을 믿는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해가 뜨면은 만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진리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으로 가면은 우리는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하루가 될 것을 예상하십니까? 주님의 빛 안에서 환히 보며 걸어가는 오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별로 상관없는 듯한 본문 두 가지가 한 번에 묶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사도들이 주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부분과 다른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의 도리, 그렇죠? 종은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이 서로 따로 떨어져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좀 통합적으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들이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을 더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더하는 것과는 별로 상관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믿음을 더한다라고 할 때 믿음에 뭐 어떤 양이 있어서 그 양이 점점 커가면 믿음이 증가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부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막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막 어떤 큰 막 이미지가, 큰 사람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런 큰 거대한 믿음이 머릿속에는 떠오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흔히 분량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분량, 그리고 믿음을 더하는 것, 이런 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좀 크게, 부피가 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바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믿음이 더해지거나 혹은 분량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히려 작아지고 분량이 적어지는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겨자씨, 가장 작다는 겨자씨의 믿음이 더해지는 법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이 더해진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막 겉으로 막 부풀어가지고 분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으로 계속해서 차가며 생명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겨자씨는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충만하게 차 있고요. 그 생명 때문에 그 씨가 뿌려지고 자라게 되면은 다른 어떤 식물보다 크게 자라고 새들이 와서 쉬게 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큰 부피가 큰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생명이라도 돌틈에서 꿋꿋하게 자라는 그 잡초와 집안에서 물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자라보면서도 입이 노래지는 그런 꽃들과는 생명력이 틀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사실 얼마나 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있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기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아, 목사님 저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게 아니라 내 믿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6절 마지막에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 믿음에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은 그 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렇죠? 종이 밭을 갈거나 뭐 양을 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에이 와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고요, 주인은 여전히 종이 먹을 것을 준비해 주어야 하고 종이 아무리 바깥에서 수고했더라도 주인이 먹고 마실 동안에 종은 수종 들고 있어야 되고 종은 나중에 주인이 먹으라 마시라 하면 그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다라고 해서 종에게 칭찬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은 그냥 할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익한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순종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 의하면은 믿음을 더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순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당연히 하는, 그리고도 무익한 종으로 남아있기까지 한 적극적인 순종이야말로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있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겉으로 더해져서 믿음의 모양이 눈사람처럼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으로 예수의 생명이 가득하게 차오르냐 아니냐, 이것이 바로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실천은 큰 능력을 바라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상적인 순종, 당연한 순종, 그리고 겸손한 순종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부피가 그런 큰 그게 아니라 속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가득 차가나가는, 예수의 생명력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 또 겸손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믿음이 아니라 작더라도 강하게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 믿음,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득한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먼저 무익한 종처럼 겸손한 순종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이 말씀 기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수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또 누가복음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